안녕하세요. 오늘도 살아에서 이렇게 라이브로 인사를 드립니다. NC데이 에듀케이터 이수진이고요. 저희 오늘은 우리가 이제 계절 좀 따뜻해졌잖아요. 아주 늦은 시간이나 오전은 쌀쌀하고 되게 따뜻해져서 좀 화사한 분위기에 텐트를 이용한 플라워 틴트 아트 하나랑 그리고 약간 이제 앞으로 좀 더워지기 시작을 하니까 푸른 느낌의 시원한 저희 블루 틴트 아트를 준비해 봤고요. 화면에서 두 개 아트 보실게요. 저희 이제 플라워 틴트 아트는 지금 딱 하면 되게 화사하고 봄 느낌을 충분히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블루 틴트는 되게 바다가 느껴지는 어떤 약간 천연의 돌과 자개 이런 아이들로 약간 포인트를 가미해서 시원하고 화사하면서 되게 좀 더 여름에도 쓸 수 있는 여름 느낌을 준비했고요. 그런 아트 저희 오늘 함께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말씀드린 두 개 아트 중에 블루 틴트 아트를 처음에 첫 번째 아트로 함께 시작하려고 해요. 이렇게. 그쵸. 되게 시원하고 제가 좋아하는 천연 느낌이랑 전 약간 또 블랙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블루에다가 약간 블랙을 가미해서 좀 포인트를 줘서 그렇게 아트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오늘 준비한 두 개 아트 모두 이렇게 저희 틴트 라인을 이용해서 네, 아트를 진행할 거고요. 저희 첫 번째 아트에는 3번 저희 요 블루 느낌이 두 가지예요. 얘는 이제 약간 하늘빛 약간 연한 블루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아이는 딥블루 틴트라고 되게 깊은 바다 느낌의 짙은 파랑 그런 느낌의 틴트입니다. 네네, 요 두 아이 이용해서 첫 번째 아트 화면에 보이시죠? 요 아이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권장님께 요즘 핫한 틴트 사용하신다고 감사합니다. 네네 엄청 핫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저는 여기 첫 번째 엄지 팁을 준비했고요. 일단 뭐 팁이나 자연 네일 모두 저희 피니셔를 이용해서 프레퍼레이션 진행해 주셔야 하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그리고 미진님, 공주님, 미라님, 수진님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랑 그렇구나. 반갑습니다. 또 여기서 뵙게 되네요. 이렇게 사전 작업을 하고요. 이물질이나 먼지는 항상 정돈 해주셔야 하고요. 자연 네일은 알콜이나 리무버를 이용해서 유수분 정돈을 깔끔히 해주셔야 베이스 젤이 잘 밀착이 되고 유지력이 더 높아진답니다. 그리고 저희 NCJ 무자극 베이스 젤 옷네일에도 프라이머나 본더 필요 없이 바로 베이스 젤 이렇게 꼼꼼히 발라주시면 되고요. 유수분 정돈이랑 사전 작업 잘 하셨으면은 베이스 젤만 바르셔도 4주 이상 유지가 되고요. 30초 큐어 후에 바탕 칼라 저희 풀코 진행하기 전에도 미경화를 닦으실 필요는 없어요.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인스타 여러분들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계시네요. 아, 그러네요. 반갑습니다. 저희 댓글로 생존 신고도 해주시고. 맞아요. 또 이렇게 혼자 하면 참 적적해요. 그래서 또 같이 이렇게 수다 타임도 하고 맞아요. 생존 신고도 해주시고 하면서 하면 더 이제 시간이 금방 지나가며 즐겁더라고요. 네. 분이 있으시면 댓글 주세요. 한글 좋아요, 한글.
영문 너무 싫어. 지금 한글 좋아해요. 페루에서 보고 싶다고. 대박.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저는 처음에 베이스 젤까지 30초 큐어링을 했고요. 저희 NCJ 또 글리터 라인이 되게 예쁘잖아요. 707 글리터 라인이고요. 얘는 저희 수능 글리터예요. 그리고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글리터 라인 50종과 칼라 라인 50종으로 일반 젤 팔리시 라인은 100칼라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 중에 여기 G07 수능 글리터 이용할 거고요. 저희 글리터 라인은 이제 약간 되직해요. 약간 뻑뻑하다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제 2D라든가 입체 아트도 가능하고 또 이렇게 풀코트로 저희 여름에 포인트로 많이 사용해요. 금색 은색 펄라인을. 근데 바탕에 칼라 작업이나 화이트 작업 뭐 은색 이제 뭐 펄 작업 같은 거 따로 안 하시고 요 라인만 바로 원콧 진행하셔도 이렇게 풀발색이나 풀코트 느낌을 낼 수 있는 그런 글리터 라인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보이실까요? 순도가 매우 높아요. 엄청나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얘가 줄줄줄 흐르는 제형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점도가 높아서 처음에 좀 의아하시지만 이렇게 해서 풀발색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볼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이렇게 볼이 떨어지지 않듯이 뭐 저희가 크리스마스 트리나 종이나 여름에 이제 뭐 하트 모양이라든가 그런 저희가 볼륨제를 이용해서 입체 느낌 했던 그런 라인들을 이렇게 저희가 돈 모양 같이 그대로 저희 글리터만 떨구어서 유지할 수 있고요. 요런 식으로 살짝 세워놨을 때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보이시죠? 약간. 딱 올라오고. 그렇죠. 그래서 2D 느낌이나 볼륨감 느낌을 저희 볼륨 젤 혼합하지 않고 또는 코팅 젤 없이도 저희 NCJ 글리터 라인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진행하시게 가능하게 점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쓱쓱 펴바르면 이 아이처럼 풀코트가 가능해요. 근데 저는 풀코트를 할 게 아니라 닦아낼게요. 저는 살짝 그냥 이렇게 듬성듬성. 저희가 왜 은박코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은박코일 대체용으로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두 가지 다 오늘 사용은 할 건데 이렇게 약간 포인트로 펄 느낌만 살짝 터치만 해주셔도 충분히 화사하답니다.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그리고 인스타에서 네. 이수진 원장님 박람회에서 뵀는데 네. 실물이 훨씬 이쁘시다고. 누구예요? 내가 기억할 거야. 막 이래. 원래 이렇게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댔는데 어떻게 춤이라도 춰야 되는 건가요? 내가 춰도 안 보이잖아. 나 엔딩 때. 나빴다. 감독님 막 나가네. 안 되겠네. 우리 이런 사이였어. 자, 그리고 C01 리얼 화이트, 저희 화이트 칼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화이트 칼라 이용할 거고요. 베이스 젤이랑 저는 살짝 믹싱해서, 저희 NCJ 수화부 세트에, 아이고, 이 아이가 아니지. 수화부 세트에 5벌 붓으로 믹싱을 해가지고 터치를 해줄 거예요. 저는 팔레트 대신 저희 NCJ 폼지, 저희 블루 폼지 이번에 올해 새로 나온 신상 라인이잖아요. 네네. 네, 제가 팔레트 대용으로 이 블루 폼을 이제 쓰면서 이거 팁으로 저희 블루 폼지는 보시면 여기 이렇게 프리에이지에 닿는 라인이 스퀘어 라인이에요. 그래서 왜 발톱 같은 경우도 요즘 교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 블루 폼의 용도는 사실 발 전용하고 약간 이제 나이가 드시거나 좀 덩치가 있으신 분들 또는 손가락만 유난히 긁으신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럼 폼이 이렇게 울어요, 약간. 그런 분들을 전용으로 쓸 수 있게 손가락이 좀 굵다든가 아니면 엄지손톱 전용이라든가 나왔고 원래 목적은 이 아이는 패디 전용으로 스퀘어로 이미 폼이 따져서 제작되어 나온 아이예요.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살짝 베이스 젤 떨궈 놓고요. 그리고 저희 C0의 화이트도 살짝 떨굴게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라이브 봐요라고. 아, 네. 앞으로 또 여기 사라 라이브 많이 많이 봐주세요. 물론 저희 NCJ가 할 때 많이 봐주시면 더 좋아요. 그럼요. 네. 너무 솔직했다.
네, 그리고 저희 스와 오벌브 저는 꽃 느낌이라든가 바탕 작업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 이렇게 살짝 믹싱해 주세요. 약간 미경화 느낌 많이 사용하기 위해 약간 뭐랄까 밝은 화이트가 아니고 이렇게 약간 물 느낌의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베이스 젤 믹싱했고요. 물론 뭐 익스텐션 젤이나 탑 젤을 이용해서 믹싱하는 방법도 있지만 탑 젤은 좀 점도 이제 뭐 약간 하드 제형이고요. 베이스 젤은 소프트 제형이라 좀더 얇고 이렇게 할때 저는 탑 젤보다는 탑 젤은 크랙이 좀 생길 수 있어서 베이스 젤 중간에 혼합을 하고요. 그리고 익스텐션 젤 같은 경우는 좀 점도가 높잖아요. 제형 자체가 약간 두께감이 형성되기 때문에 중간 단계에 믹싱했을 때는 이렇게 전 베이스를 좀 애용하기도 해요. 근데 그건 이제 약간 스타일에 따라서 어떤 아트냐에 따라서 바꾸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저는 요 믹싱한 아이를 그냥 이렇게 터치만 할게요. 그냥 자연스럽게 터치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아이는 약간, 약간 스폰지 같은 바탕의 역할을 해주는 거지, 이 화이트 컬러감을 쓰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원하는데 툭툭 터치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틴트 사용하실 때 많이 물어보세요. 스텝을. 이제 어떻게 써야 하냐 물어보시는데, 미경화가 있을 때도 쓰실 수 있고, 없을 때도 쓰실 수 있고, 큐어를 바탕 컬러가 있을 때, 또는 바탕 컬러가 없을 때, 그리고 바탕 컬러가 뭐 이렇게 큐어 된 상태나 이렇게 큐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 사용 가능한데, 그때마다 약간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잠깐 얘는 예제로 저희가 세미나 할 때, 틴트 세미나 할때 보여드렸던 건데, 지금 요것도 아마 저희 NCJ 유튜브에 다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요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기 사라 라이브에서도 진행했는데, 바탕 컬러를 큐어링 하신 후, 저희 틴트를 온 브러쉬 그대로 자연스럽게 당겼을 때는 요런 느낌을 낼수 있고요. 근데 이 아이는 톡톡 떨긴 느낌이 아니고 당겨준 느낌이에요. 그렇죠. 바탕 컬러를 경화하신 후 미경화가 없는 상태에서 틴트를 당겨주시면 이런 느낌이 나고요. 똑같이 미경화가 없는 상태에서 큐어링 후에 바탕 컬러. 근데 당겨주신 게 아니고 그냥 툭툭 쳐가지고 소량을 톡톡 떨기는 느낌으로 사용했을 땐 이렇게 약간 후르츠 펀치 느낌이 나오고요. 지금 이 아이도 사실 마찬가지로 틴트를 톡 떨긴 거예요. 근데 단지 이 아이는 이두 개가 되게 다르죠. 근데 이두 번째 팁은 미경화가 저희는 안 남거든요. 저희 NCJ 컬러 라인은 미경화가 안 남는데 바탕 컬러 큐어링 후에 미경화 안 남은 상태를 이용해서 톡톡톡 찍어준 상태고요. 지금 여기 세 번째 팁 같은 경우는 바탕 컬러를 큐어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제가 왜첫 번째 아트 블루 틴트 하듯이 바탕, 어떠한 바탕 작업을 큐어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콧 화이트는 큐어하고 투콧 화이트는 큐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틴트를 톡톡 떨어뜨렸을 때는 바닥에 쿠션 역할을 하면서 쫙 빨아들여줘요. 그래서 머금어서 이렇게 약간 타라시코미 같이 이렇게 번지는 느낌으로 활용하실 수 있어서 같은 틴트를 사용하셔도 바탕 컬러 경화돼서 미경화가 없는데 당겨서 사용하셨는지, 바탕 컬러가 경화돼서 미경화가 없는데 톡톡 찍어주셨는지, 바탕 컬러를 마지막에 큐어하지 않고 스폰지 같이 빨아들일 수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톡톡 찍어주시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나오고요. 네. 다 달라요. 아,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공식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얘는 그러면은 미경화 꼭 닦고 써야 돼요? 안 닦고 써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내가 원하는 느낌이나 버전에 따라서 다 활용 가능하시니까 그때그때 바꾸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요두 라인은 지금 앞에 설명했던 세 개의 팁은 저희가 틴트만 이용을 한 거예요. 그냥 바탕 환경에 따라 틴트만 이용하는 그런 느낌이었고, 지금 여기 저희 검정색 대리석 느낌은 저희 틴트와 함께 이렇게 NCJ 디자인 솔루션을 혼합해서 낸 느낌이에요. 그래서 또, 이 디자인 솔루션 어떻게 써요? 많이 물어보셔서 저희가 아트 스텝만 하는 것보다 뭐 오늘은 두 개의 아트밖에 안 하니까. 근데 두 개의 아트 외에도 다양하게 기존에 쓰시던 아트에 접목을 해야 하니까 같이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여기 TV도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 느낌과 이 중간에 저희 대리석. 대리석 느낌과 이 아이는 같은 패턴이에요.
저희가 원하는 컬러에 디자인 솔루션을 혼합했을 때는 저런 느낌의 아이들이 되게 손쉽게 잘 나올 수 있고 단층을 주거나 이런 느낌 할 때 좀 이렇게 활용도 폭을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틴트만 가지고도 다양한 아트나 네. 이제 방법에 따라서 느낌을 다르게 낼 수 있지만 또 저희 솔루션과 혼합하면 그 외에 추가적인 느낌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은 여기 두 개, 마지막 두 개의 아이를 진행할 건데 이 아이는 지금 화면에 보여드린 것 같이 쓰기 이전에 이 카일라들을 솔루션 같이 이용해서 저희 디자인 솔루션 같이 이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아트 오늘은 준비했어요. 자, 이렇게. 다들 칭찬 댓글이. 아, 왜요? 저 칭찬 들어요? 귀에 쏙쏙 들어요. 감사해요. 최고. 아, 좋다. 네, 이렇게. 아직 큐어하지 않은 디블루크 참, 많은 다른 얘기를 했지만. 네, 요 아이에다가 이제 저는 준비했던 틴트. 전 일단은 D3번. 저희 스카이블루 틴트 이용해서 톡톡 떨궈줄게요. 근데 얘는 타라시코미 느낌을 내거나 그런 쿠션 느낌이 아니고 그냥 번지는 느낌만 낼 거라 이렇게 그냥 찍어주시면 되고요. 약간 겹치면서 이렇게 그냥 빨아들이게 해주세요. 네. 색깔 너무 예뻐요. 아, 감사해요. 이 아이는 약간 하늘색 느낌이라든가 이런 스카이블루 느낌의 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냥 대체로 전체가 블루빛으로 물들 거기 때문에 뭐 위치 상관없이 여러 군데 터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D5번 틴트예요. 스카이블루 틴트 다음으로 좀 진한 컬러의 딥블루 틴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이렇게 약간 청색 느낌의 바다 느낌이에요. 그래서 약간 하늘색 느낌과 바다 느낌이 섞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바다 느낌이에요. 그쵸. 그래서 약간 이렇게 얼룩얼룩하게 두 개가 저는 같이 혼합되면서 약간 투명 느낌을 주기 위해 바탕 컬러 작업은 안 했어요. 그래서 바탕 컬러 작업 없이 그냥 이렇게 이용을 했답니다. 네. 벌써 예쁜데요? 감사해요. 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약간 틴트는 지금 액체형이잖아요. 그래서 물기가 너무 촉촉한 상태에서 큐어링 하시면 빛이 먹지 않아요. 그래서 살짝 휘발되고 큐어 하시는 게 맞는데요. 이때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은 제가 바탕 컬러를 큐어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경화와 함께 혼합됐기 때문에 얘는 수분이라고 볼 수 없어요. 휘발되지 않아도 되고 얘는 밑에 젤과 믹싱된 거예요. 또다시. 그래서 얘는 약간 이렇게 촉촉해 보여도 바로 큐어해 주시면 되고요.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미경화 없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물기가 촉촉해 있을 때는 휘발을 살짝 기다려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빛이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인스타에서요. 틴트를 사용하실 때 브러쉬를 계속 닦고 쓰시는데 왜 닦고 쓰시는지 궁금하시다고. 어떤 거요? 틴트젤 사용하시면서 브러쉬를 끝에 이렇게 덜어내시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궁금. 아, 여기요? 네. 왜냐면은 제가 지금 밑에다가 베이스젤하고 C01 화이트를 혼합해서 터치해놨잖아요. 근데 경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터치를 했어요. 그럼 물론 여기 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 섞이지 않아서 붓에 묻지는 않지만 혹시나 붓끝에 묻어서 오염이 됐을 때 병에 다시 넣고 또 찍을 때 안에 내 전체적인 내용물을 훼손하면 오래 예쁘게 깨끗하게 못 쓰니까 저는 보통 이 밑에다가 붓에 혹시 묻었을까봐 한 번씩 이제 닦아내주고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다른 제형을 쓰실 때도 이렇게 혼합되게 같이 쓰셨을 때는 항상 닦아내주고 들어가줘야 된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은박호일을 준비를 했어요. 물론 아까 침에 지공칠 글리터를 이용해서 약간 은색의 화려한 느낌을 주긴 했는데요. 약간 글리터는 짜잘짜잘한 느낌이잖아요, 펄감에. 근데 약간 그래도 호일은 약간 넓은 면에 포인트를 좀 줄 수 있어서 요즘 이제 여름 되면 저희가 은박호일 많이 쓰니까 은박호일 준비했고요. 이렇게 찢어놓고 사용하면 편해요. 사실 은박호일 쓸 때마다 그때그때 찢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이렇게 쓰여놓고 쓰시면 되게 간편해요. 근데 물론 핵심은
제가 안 찢었다는 거. 그래서 찍기가 쉽지 않다라고 누가 말을 하더라고요. 이거 우리 에듀 선생님이 선물해줬어. 맨날 열심히 이렇게 이거 안 찢어져 말했더니 제가 또 손톱이 길잖아요 항상. 아, 오늘같이 참한 손톱이 흔치 않아. 보통 오늘같이 참한 손톱은 아 1년 중 한 번 봐요. 가장 바쁜 달. 또는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그런 손톱이야, 이렇게 참한 손톱. 그래서 긴 손톱에 얘를 찍기가 힘들어요. 핀셋 두 개 필요했더니 저한테 선물을 주고 싶다며 이걸 줬어요. 그래서 내가 찢어놨다. 너 편하게 써라.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받은 선물 중에 베스트 선물이었어. 최고인데요. 그쵸? 이 아이 베스트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좀 생각보다 넓게 잘려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붙여놓고 저는 핀셋으로 문질러서 으깨줘요. 얘를 그때그때 맞는 크기로 자르긴 좀 힘드니까 그냥 좀 넓은 면 쓰실 거면 이렇게 올려놓고 그냥 살짝 톡톡 쳐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면은 좀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핀셋으로. 이렇게. 땡. 땡.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호일 작업까지 해서 더 화사하게 다시 또 위에 한 번 더 작업을 했습니다. 진짜 블링블링이 장난이 아니네요. 그쵸. 그리고 나서 제가 좋아하는 화이트 블랙 저는 빼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C20번 리얼 블랙이에요. 요 아이도 폼지에 제가 파레트 대신 준비한 폼지에 떨굴게요. 의진님께서 원장님 오늘 방송 재밌고 너무 유익해요라고. 어머 의진님. 하트, 나도 하트. 하트. 하트야, 하트. 그리고 D5번 틴트랑 저는 살짝 믹싱할 거예요. 완전 블랙이 너무 동떨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보이시나요? 톡톡톡 터치해서 저는 이렇게 약간 블랙을 떨궈서 이 아이랑 이렇게 혼합했어요. 이렇게 같이 혼합해 사용하셔도 돼요. 이 아이는 다 같은 제형이라 이렇게 믹싱해서 함께 사용해 주시면 된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저는 요 아이가 약간 심심할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그냥 포인트 느낌을 줬는데 꽃을 그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은박호일은 아까 눌러서 붙였기 때문에 이대로 둔 상태에서 작업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테두리랑 느낌만 줄 거예요. 좀 얘가 너무 파란색이 밝으면 이렇게 시원한 감이 없더라고요. 저는 돌하고 넣으려고 일부러 약간 이런 식으로 어두운 느낌은 요 아이로 냈어요. 살짝. 그리고 이쪽에도 아 그리고 수진님께서요. 네. 자꾸 내 이름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나를 부르는 것 같은 느낌에 헷갈려요. 네, 말씀 주세요. 아, 일본 뷰티 월드에도 참가하시냐고. 아, 그렇죠. 저희가 작년에는 이제 열심히 해외 박람회를 다 나가느냐고 국내 박람회를 못 나갔어요. 근데 올해는 또 저희가 너무 또 그렇다고 한국을 계속 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또 이제 좀 왔다 갔다 몸 분신술은 아직 못 배워서 일단 30초 끼워 들어갈게요. 네. 아직 분신술을 못 했어요. 네. 아, 그렇죠. 근데 저희는 이제 사실 뭐라 그러지? 이렇게 좀 에듀케이터나 네일리스트 이렇게 같이 하는 제품 브랜드예요, 사실. 그냥 이렇게 제품만 하는 브랜드면은 이렇게 분파해서 이쪽은 뭐 A 직원, 그쵸. 이쪽은 B 직원, 저쪽은 C 직원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데 저희는 약간 이 디자인하고 영상하고 뭐 교육이나 세미나하고 행사에서 또 볼 수 있는 선생님 약간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여러 국가를 찍기가 힘들어서 해외를 조금 집중하는 해에는 국내 활동을 좀 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국내를 저희가 많이 하려고 지금같이 저희 전국 세미나도 하고 있고 네. 또 저희 지금 경기 지역 위생교육, 기술교육을 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분신술을 못 써서 상당한 고민이 돼요. 네, 그리고 저는 여기 오벌붓 이용해서 여기 그냥 이 아이를 다시 한번 묻힐 거예요. 남은 잔여물까지 아깝지 않게 쏙쏙쏙. 그리고 여기다가 저는 이렇게 더 어두워 보이게 이렇게 뭉갰어요.
이렇게 뭉개서 느낌을 조금 더 부족하면 이렇게 해서 이 아이를 보여준다기보다 약간 어두운 느낌으로 뭉개 놓아서 이렇게 안쪽은 조금 더 약간 형체가 없이 바닷물이 색깔이 좀 얼룩얼룩하잖아요. 맞아요. 약간 이 톤이 섞이면서 약간 녹색 그린 느낌도 있고 아니면은 약간 검붉은 푸른색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약간 뭉개줬어요. 그래서 살짝 마지막 큐어를 할게요. 아코인피서 선생님 진짜 너무 쉽게 하시네요. 쓱쓱쓱. 패디에 해도 너무 예쁠 것 같다고. 그쵸? 맞아요. 단지 막힌 신발은 못 신어요. 엄지에 저는 이 아이 발에 발톱이 작으면 못해요. 요렇게 해야 돼요. 그땐 요 아이를 빼주세요. 엄지에 요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풀코트를 하시면서 검지 이제 발가락에 두 번째나 세 번째에다가 포인트를 요렇게 주시면 되게 천원님급 나요. 근데 요거는 손에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높아서 발톱에 이렇게 많이 붙이잖아요. 이렇게 좀 신발이 위에 걸리면 멍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패디에는 이렇게 많이 높은 이제 데코는 좀 피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코팅 젤로 자개를 붙일 건데, 그쵸. 이제 장난이에요. 더워지잖아. 우리의 맞아요. 계절이 오잖아. 막 이래. 못 살아, 못 살아. 우리의 계절이 오잖아. 그럼요, 그럼요. 저희 NCJ 코팅젤, 요 아이가 사실, 왜 약간 글루같이 부자재를 붙인다거나, 또는 우리가 익스텐션 젤 같이 전체 이렇게 자개나무를 사용했을 때 오버레이를 한다거나, 뭐 손톱에 이제 찢어지거나 했을 때 젤레, 또는 이제 짧은 손톱에 익스텐션까지 할수 있고, 저희가 여름에 돔 형태라든가 물방울 아트 할때 되게 좋아요. 보시면 요 아이 점도는 저희가 글리터 라인보다 더, 거기다가 풀수 할때 정말 좋아요. 지금 이렇게, 이거는 그냥 참고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통 찍어주면은 물방울이 완성돼요. 보이시나요? 아이고, 돌려줄 거야. 너무 그쵸? 쉽게 만들어지죠.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요 아이가 흐르거나 무너지지 않아요. 맞아요. 제가 지금은 사실 도움을 할건 아닌데, 제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양을 많이 뜰게요. 그래서 또 양이 적어서 안 쓰러진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되게 많은 양을 떠서 한번 이렇게 크게 돌려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향수병 디자인이나 돔 진행할 때 보이시나요? 레벨링도 너무 잘 됐어요. 그렇죠. 제가 와. 또, 이 점도랑 텍스처는 저희가, 우리 또 기술자 집단이잖아. 아, 그럼요. 체크를 잘해. 막 이래. 이렇게 해서 저희 도미라든가 향수병 디자인 하실 수 있고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행을 해요. 옆에 흐르거나 뭉개지지 않고, 여기 작은 물방울이랑 같이, 이렇게. 딱 자리 잡고 네, 있어요.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네, 이렇게. 이 아이는 그냥, 이 아이를 사용하는 김에 살짝 부연 설명을 했고요. 이게 닦아낼 거예요. 닦아낼 거예요. 이렇게 싸놓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살짝 이렇게 묻혀만 줄 거예요. 자개가 잘 접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아이를 다시 분산해서 톡톡톡 묻혀주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제가 이제 다른 부작업을 할수 있게 진행됐고요. 아까 사용했던 거는 그런 식으로 도미라든가, 뭐 이렇게 이슬 느낌의 물방울 아트라든가. 그리고 저희 샤넬백도 한동안 유행했어요. 엠보싱. 그래서 엠보싱 느낌, 샤넬백 디자인, 그리고 물방울, 뭐 이슬 느낌이나 도미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여름에 많이 쓰는 뭐 향수병 디자인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우리 저희 코팅제를 이용하시면 원터치에 된다는 또 알죠? 너무 저희 쉽죠. NCJ 텍스처가 간단하고 쉽게 맞아요. 스텝을 줄이고 시간을 단축하는 게 저희 컨셉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할 수 있는 제형 보유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자개 쓸 때, 어머, 나 언제 묻었지? 자개를 사용하실 때 얘가 조각이 생각보다 커요. 이렇게 자개를 사용하실 때 조각이 생각보다 커서 약간, 자르기 힘들잖아요. 저는 이렇게 약간 눌러줘요. 이렇게 그냥 잡아서 핀셋으로 이렇게 눌러주면, 얘네가 너무 크면 입자가 막 오버레이 해야 되고 힘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해주면 좀 더, 그냥 딱 네일에 올릴 수 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오늘 쓸 만큼을
오늘은 너무 많이 했네요. 그냥 이렇게 톡톡 올려주세요, 일단. 네, 물론 옆에다가 저희 은박 포일처럼 이렇게 해놓으면 더 편해요. 그쵸. 저도 내일 받으러 가야 되려나 봐요. 어디로 가야 하나. 이렇게 해서 그냥 톡톡 떨궈주세요. 그러고 저희 코팅젤 아까 붙여놓았으니까 그냥 자리 배치만 잡아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밀어서 톡톡 자리 잡아주시고요.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오늘 진짜 엄청 블링블링하고 시원한 느낌이 확 와요. 그쵸. 이거는 누가 내 손에 해주나. 또 내가 해야 되나, 셀프로? 약간 은박 코일을 선물해준 그 이렇게 그쵸. 아, 전 셀프 네일을 너무 했더니 나도 네일샵 예약 받고 싶다. 나도 한번 예약 받고 싶다. 아, 맨날 셀프 네일 하기 힘들어요. 왼손? 오른손? 그리고 이게 웃긴 게 내가 한다 해도 저는 사실 가끔 요즘에 셀프족도 많다라고 하는데 이게 내가 해도 나도 뭐 이제 바쁘니까 평상시에 내가 내 손톱을 셀프 네일 하지만 또 받는 거 기분은 달라요. 맞아요, 맞아요. 가끔 선생님들을 꼬셔. 나 해줘. 막 이러면서, 안 되네, 애교부려. 손도. 나 해줘. 그래서 사실 셀프로 할수 있는 부분이, 아, 솔직히 저는 네일을 되게 오래 했어요. 나는 네일 20년 차가 넘었는데도 셀프 싫으다, 나 해줘. 이러고 싶을 때가 있고. 이건 원래 관리받는 느낌이거든.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사실 집에서 아무리 내가 셀프를 해본 분이 있더라도 그분은 네일샵을 다닐 거예요. 무슨 내가 일이 있거나 뭔가 기분 전환을 하고 싶다거나 약속이 있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중요한 뭐 데이트가 있으면 이제 샵에 가게 될 거예요. 평상시에는 이제 급하게 풀콧을 하고 다니실 수도 있지만. 자, 이제 여름이에요. 예약하시고요. 네일샵에. 맞아, 이제 좀 그쵸? 찾기죠. 그 네일샵에 가시면 또 지금 보시는 저희 NCJ 틴트, 핫한데 그걸로 해주세요. 이렇게 맞아요.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막 이래. 맞아요. 그리고 저희 코팅젤로 오버레이 진행하시면 돼요. 자개는 좀 입자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그냥 뭐 라인 작업을 한다든가, 뭐 아니면은 저희 스티커 작업이라든가, 이렇게 은박 코일 작업까지는 저는 오버레이 하지 않고 해요. 근데 자개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이렇게 핀셋으로 우두두둑 깼지만, 약간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꺼끌꺼끌하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코팅젤로 또 오버레이가 편한 거는 이렇게 만약에 내려놓으셨어요. 그럼 그냥 풀칼라 바르듯이 큐티클 라인만 맞추시고 나서는 그냥 이렇게 끌어내려서 쭉쭉 풀콧 해주시면 돼요. 저희가 익스텐션 젤로 오버레이를 할 때는 이제 브러쉬를 꺼내고 이제 레벨링을 만져주며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요 아이는 그냥 이렇게 탑젤 바르듯이 끝에서부터 이제 대신에 볼 처음에 큐티클 오바되지 않게만 잘 내려놓으신 다음에는 원콧 진행하듯이 아랫방향으로 슥슥슥 자연스럽게 터치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끝! 탑젤 바르듯이 한번 발랐을 뿐! 이 간편한 스텝으로 오버레이 완성! 보이실까요? 자, 일단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교수님께서 네. 선생님은 왼손으로 오른손 어떻게 하나요? 라고 힘들게 해요. 이게 진실이야. 진심이 나와 방금 힘들게 해요. 그치? 아니, 왜냐면 사실 내가 이렇게 하는 스텝보다 이 스텝이 한 1.5배 걸려요. 너무 어려워요. 아무리 빨리 해도 같은 시간은 아니더라고. 맞아, 맞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쪽으로 하는 게좀 빠르고 간단한 스텝은 한 1.2, 3배? 빨랐을 때 1.2, 3배?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아니면은 좀, 예를 들어 내가 막 엠보 꽃을 올렸어. 이러면은 양쪽 하려면 반대 손은 최소 1.5배에서 2배까지도 걸리더라고. 아, 그쵸. 그래서 그냥 이렇게 평면이고 심플할 때 1.2배. 그리고 좀 내가 뭘 그렸어. 1.5배? 입체로 뭘또 땄어. 그때는 내가 나를 탓하죠. 왜 그랬어? 왜 그랬어? 너왜 그랬어? 내가 양손 닿아야 되는데, 수진아. 이러면서. 그때는 이쪽은 따블 걸려. 그러면서 영향을 미쳤는데. 다음번에 꽃을 올리지 말 거야. 막 이러면서 하죠.
자, 그러고 나서 벌써 이 아트 이제 끝났어요. 저희 NCJ 탑. 저희 NCJ 탑은 미경화가 남지 않기 때문에 탑 바르시고 30초 큐어 하시면 끝. 이렇게 간단하게 하실 수 있어요. 요 아이도 생각보다 스텝이 복잡하지 않아요. 되게 심플해요. 간단한데. 어, 그럼요, 그럼요. 이 정도 퀄리티면은. 어, 그럼요. 30초 큐어 하겠습니다. 인스타에 선생님께서 1.5배 걸리신다고 하니까 저는 3배가 걸려요. 아, 그쵸. 내가 저번에 한번 영상을 찍는데 아차 실수한 적이 있어요. 제가 가끔 유튜브 영상을 찍을 때 항상 손모델을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왼손 한 번, 오른손 한 번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바보 같은 이라고 반대손인데 엠보를 한 거야. 아크릴로. 내가 생각 못했어, 반대손인 거. 그리고 내 카메라 감독님이 그랬어. 이거를 반대손에 하지 그랬어요. 제가 미안해. 미안해. 왜냐면은 네 개는 완성해 놓잖아요. 네 개는 완성해 놓고 하나만 하는데 내가 이제 할 때는 그냥 별 생각 없이 했는데 아유, 촬영을 하면서 반대를 하려니까 카메라 감독님이 화면이 자꾸 흔들리니까 화가 나네요. 그래서 아주 땀을 삐질삐질 흘린 적이 있었어요. 아, 그쵸. 실수할 때 있어요. 유튜브에서 다들 박람회 때 선생님이 실물로 봤는데 와, 진짜 빛이 난다고. 왜 직접 봤을 때 그런 말 안 해줬어요? 나 쓸쓸했다고 막 이래. 나 혼자 놀았단 말이에요. 네, 보시면 이렇게 자개 느낌이 짜잔. 아, 진짜 예쁘다. 아이고, 잉. 이렇게 완성됐고요. 이렇게 따란. 여름이에요, 여름. 시원하죠? 네. 네, 이제 여름이에요. 아, 바다 가고 싶다. 바다 가요, 저. 부산 세미나 가요. 부산 세미나 월요일 날 고고해요. 일요일 날 가서 바다 볼 거야. 미리 가서 바다 보고 세미나 할 거야. 막 이러면서 엄청 기대하고 있다는. 얘를 잠깐 화면에 스샷해요, 스샷. 막 이래. 우리가 아프리카 라이브 할 때 그랬어. 저희 스샷 타임 해요. 그래서. 어, 이제, 자, 그럼 스샷 동안 저는 여기 약간 두 번째 팁에 피니셔를 준비할게요. 이거 네. 딱 하셔서 이제 샵 같은 것도 받아봤을 때 저 이거 앞에 해주세요. 라고 딱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진짜 너무 예뻐서. 아, 저는 요즘에 사실 네일샵을 못 다녀서. 요즘에 사실 네일샵을 못 다녀서. 너무 바쁘셔가지고. 저 가끔 예약해요. 가끔 예약해서요. 어, 속눈썹 해요. 어, 이제 여름이라 속눈썹 열심히 하셔야 하고요. 어, 내일에 열심히 해야 돼요. 아니, 왜냐면 내가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어머. 막 패디도 손, 양손, 셀프 네일까지 이해해요. 손, 양손, 셀프 네일 내가 막 해. 근데 난 내가 하면서도 가끔 우리 쌤들한테 그래. 야, 나도 힘든데 어떻게 셀프 네일 하는 거냐? 하면서. 제가 그래. 야, 나도 내가 하는 거 정말 재미없다. 그래서 남해 주는 게 참 편해. 막 이러면서. 아, 내가 내 손 받으면 참 기분 우아한데. 막 이러면서. 꼬시죠, 쌤들을. 나는 막 이래. 막 이러면서. 근데 보통 막, 어, 저희 바빠요. 막 이러더라고. 어, 저희도 바빠서요. 이러면서. 저를 외면하더라고요. 너 스스로 해결해라. 그러면서. 한 쌤이 저한테 그랬어요. 대표님이 저에게 그러셨어요. 스스로 해야 양손 다 하며 는다고. 아, 그래서 어머. 내가 죽을래? 나한테 써먹지 마라. 라고 훈계질을 하더라고요. 막 이래. 아, 그리고 인스타 여러분, 아트 하나 끝나서 잠깐 껐다가 다시 갈게요. 아, 네. 꺼요? 네. 아. 하나 끝나면. 아, 양쪽을? 아니. 아, 유튜브는? 인스타만. 아. 유튜브 계속해요. 어, 예전에도 그랬나요? 어. 예전에 왜 그런 멘트 안 해줬어요? 몰랐잖아요. 막 이래. 죄송해요. 자, 그럼 저희 마블 플라워 틴트 마블 플라워. 이렇게 두 번째 아이는 요 아이 준비했어요. 너무 화사해요. 그쵸. 요 아이는 지금 딱 좋아요. 왜냐면 지금은 사실 아주 덥지가 않아서 맞아요. 첫 번째 아트 같은 블루 느낌은 조금 추워 보여. 어, 첫 번째 아트 같은 블루 느낌은 조금 추워 보이고요. 좀 더 지나면서 따뜻해지면 요 아이 되게 나 할 거야. 그래, 나 할 거야. 막 이러고, 지금은 요 아이 정도면은 그냥 딱 좋은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제가 첫 번째 스샷 타임 해용 하고 여기다 피니셔 진행해 놨고요. 일단 준비한 팁, 저희가
프레퍼레이션 진행해 주시고 유수분 정돈이 모두 되셨다면 베이스 젤을 바로 발라주시면 되고요. 저희 NCJ 무자극 베이스 젤은 프라이머 본도 사용하지 않고 베이스 젤 작업 후에도 큐어링하고 미경화 제거 작업 없이 컬러링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원코 꼼꼼히 발라주시고요. 사실 젤네일의 유지 기간은 베이스 젤이 좌우해요. 맞아요. 그래서 베이스 젤도 매우 중요하지만 베이스 젤 바를 때 큐티클이나 이 바닥에 전체 밀착되게 잘 발라주셨나 프리에이지까지 이런 거 체크해 주시면 좋겠어요.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어머 오이지님 내가 하트 날려드리고 싶다. 송하트라도 원장님 왼손으로 하는 게 남들 오른손으로 하는 것만큼 빠를 것 같다고 안 재봤어요. 안 재봤어요. 그래서 쌤들이 꺼려하긴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손을 해주고 한번 운 쌤이 있었어. 그게 아니고 저희가 되게 새벽에 되게 참 지금 생각하니 미안한데 되게 새벽에 이제 제가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우리 쌤이 둘이 아트 작업하고 이제 그냥 했었어. 뭘 하다가 나 손 하고 싶다 했더니 해드릴까요? 그랬어. 되게 오래 같이 일한 친구가. 그래서 응!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웬일이야? 그리고 손을 딱 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손을 대주면 네일샵 알죠? 손님들 잠들잖아. 내가 너무 졸린 거야. 밤이 늦고 새벽이라. 밤이 늦고 그래서 막 둘이 뭘 하다가 이게 웬 떡이야? 내 손 해준대네 막 이러면서 살금살금 일단 C01 화이트 전체 풀콧 하겠습니다. 그래서 살금살금 이제 잠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나는 몰랐죠. 근데 그렇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언니는 이제 내가 잠들어서 이렇게 그 팔받침에 딱 기댔는데 자기는 이제 깨우기는 모시기 하고 손을 막 잡아가며 요래조래 하기가 힘들었어요.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저희 C01 화이트 지금 원콧 풀코트 했어요. 예쁘죠? 화이트 블랙 쩔어요. 막 이래 30초 큐어합니다. 해가지고 되게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다음 사항이 당황스러웠어. 나는 분명 이 아이가 연장만 해주기로 했어. 네네.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그럼 내가 여기다 무슨 아트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 이 아이가 연장을 해주면 내가 인나가지고 무슨 아트를 할까봐 했는데 눈을 딱 떴는데 시간이 너무 흐른 거예요. 근데 내 손을 보고 화가 난 거야. 다 되어 있었구나. 어떻게 알았어요? 아트가 완성돼 있는 거야. 있었구나.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근데 그땐 자다 깼는데 너무 화가 난 거야. 근데 아트가 내가 몹쓸 말을 한 거야. 언니가 엠보꽃을 했나 봐요. 이거 태양이야? 내가 이거 해바라기야 뭐야? 그래가지고 걔가 상처를 받고 내가 미안해 막 이러면서 내가 잘못했어 막 이랬죠. 시공유 화이트 원컷 30초 큐어 했고요. 틴트 젤 12번 그리고 07번 사용할 거예요. 저희 12번 틴트는 레몬 옐로우 컬러예요. 노란빛을 내고요. 07번 틴트는 핑크 계열인데 저희가 형광 느낌이 있어요. 두 개 계열에서 그때 어떤 고객님이 물어보셨는데 얘 왜 형광이에요? 하는데 화면에서 형광 느낌이 잘 안 나나 봐요. 얘는 형광이에요. 네, 저희가 두 개의 느낌은 형광 느낌을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아니 세 개예요. 얘네들은 형광 느낌을 보유하고 있어서 여름에 아마 형광 디자인 또는 여리여리게 쓰면 또 약간 그런 느낌 둘 다 애용이 된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두 번째 아트에는 또 두 개의 틴트가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저희 레몬 옐로우 12번 틴트와 07번 네 이렇게 핑크 틴트 함께 사용을 할게요. 그리고 저 그 다음날 얼마나 그 쌤한테 또 혼났는지 몰라요. 내가 어제 상처를 받았다. 눈 뜨자마자 나한테 이거 뭐야 장미야 해바라기야 라고 했다 이러면서 내가 잘못했다 얘야 막 이러면서 맴매했죠 저를.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일주일이 가도 꿍시렁대고 저희 D07번 형광 느낌의 틴트를 먼저 아이코 톡톡
톡톡. 네네. 이렇게 그냥 톡톡 터치해주세요. 그냥, 저 이 아이는 미경화가 지금 없잖아요. 네. 이렇게. 얼룩얼룩. 이렇게 된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첫 번째는, 첫 번째 아트는 디자인 솔루션을 쓰지 않고 미경화를 이용해서 번지거나 마블 느낌으로 활용해서 이렇게 빨아들인 느낌이었고요. 두 번째 아트는 저희 디자인 솔루션을 이용해서 번진 느낌을 쓰기 위해 이 아이를 떨궈서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사용하네요. 아, 네, 사용하네요. 아. 게시합니다. 막 이래. 저번 방송 때. 네. 출시 예정이다. 어, 그쵸. 사용하네요. 막 이래. 아. 그리고 저희 D12번 레몬 옐로우 틴트 준비했고요. 요 아이도 똑같이 이 상태에서 지금 요게 휘발된 제형이에요. 보시면 요 액체 느낌 없으시죠? 네네. 네. 그쵸. 이렇게 휘발되고 나서 마무리해서 해줘야 더 안정적이죠. 여기 막 물기가 흐느흐느 있어요. 걔는 번져요. 고를 때 번지기 때문에 그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틴트젤 12번도 듬성듬성 내추럴하게 터치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핑크는 휘발이 됐어요. 보이시죠? 느낌이. 네네. 그리고 여기 노란색 제가 얘는 액체가 지금 아직 이렇게 있죠? 아, 보이시나요? 네네. 그렇죠. 요 느낌 때는 번져요. 그게 정상이에요. 네. 그리고 일단 저는 블랙이 묻어있는 브러쉬를 먼저 정돈 할게요. 근데 이렇게 저처럼 디자인 솔루션을 사용하거나 마블 느낌의 스펀지 느낌을 살 때는 휘발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얘가 어떤 스텝이에요? 라고 물으시는데 그냥 네. 내가 하려는 아트에 따라 스텝은 바뀌어요. 저희가 젤 팔리시나 뭐 통젤이라든가 뭐 라인 젤도 어떤 스텝으로 쓰세요가 있진 않아요. 맞아요. 라인 젤도 어떤 아트에 언제 첨가할 건지 뭐 젤 팔리시 라인도 어떤 스텝에 어떻게 넣어서 이 아이 활용할 건지를 결정해 주듯이 이 아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전혀 같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항상 쓰던 통젤, 팔레시 젤, 뭐 라이너 젤, 아까 동일하게 내가 원하는 아트에 맞는 스텝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저는 오벌브 그대로, 준비한 오벌브 그대로 저희 디자인 솔루션 떨궈 놓은 아이를 그냥 한번 톡 찍어주세요. 그냥 톡 찍어주시고 톡 놓고 그냥 이렇게 두세 군데 톡톡톡 해주시면 돼요. 밑에도 그냥 톡톡톡 뭉개주세요. 너무 간편하죠. 아, 그쵸.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톡톡톡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좀 더 짙은 컬러를 원해. 라고 생각하시면, 이 아이를 같이, 좀 더 색감을 내야지. 라고 하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요. 그리고 솔루션으로 그냥 한 두세 군데 우리가 대리석도 이렇게 진행했어요. 세네 군데 해서 자연스럽게 스스로 퍼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럼 약간 꽃 느낌도 나고 그냥 이 자체로 자기가 흐르는 느낌으로 믹싱되는 느낌을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네. 아, 디자인 솔루션은 똑같은 거예요. 저희가 왜 원액이 있어요. 그리고 리무버가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뭐 논알콜 리무버도 있고요. 그리고 뭐라 그래? 액체류가 항상 뭐 리퀴드도 있고 그쵸. 뭐 젤 클렌저, 브러쉬 클리너가 있잖아요. 같아요. 그런 휘발성 휘발성 성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액체 제형에다가 이 아이가 날아가면서 컬러감을 섞어줄 수 있게 믹싱하는 용액제 역할도 포함하고 있고요. 그렇게 동일하게 이 아이들이 혼합된 거예요. 왜냐면은 원액은 무슨 성분이에요? 그럼 걔는 100% 원액이기 때문에 때 이렇게 속오프 100% 원액입니다. 이게 가능하고요. 뭐 리무버는 예를 들어서 뭐 원액 성분의 리무버와 뭐 향기와 컬러와 뭐 수분과 여러 가지 뭐 오일 성분이 포함되듯이 저희들도 이렇게 혼합 성분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도 일단 네일 제품의 액체류는 다 휘발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솔루션도 휘발성 성분 같이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젤 클렌저 같은 성분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같이 그런 것들을 퍼뜨려주고 할때 같이 혼합되어 있는데 저희 쌤들이 물론 젤 클렌저로도 가능하세요. 근데 단지 느낌이 좀 달라요. 뭐젤 클렌저로 하셨을 때는 얘가 이렇게 흐르르륵 풀어져요. 그 얘는 이렇게 뒤집어주면서 밝고 어두운 애를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몸 펼치거나 할때 우리가 똑같아요. 왜 아까 믹싱할 때도 베이스 젤로 믹싱할 수도 있고 맞아요. 익스텐션 젤로 믹싱할 수도 있고 코팅 젤뭐 아니면은 뭐 무슨 젤로 투명한 걸 섞어서 믹싱할 수 있듯이 맞아요. 뭐 원액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디자인 솔루션으로 할 수도 있고 리무버로 할 수도 있고 젤 클렌저나 브러쉬 클리너를 혼합할 수 있지만 달라요. 아크릴 파우더도 브러쉬 클리너를 사용하면 푸석푸석한 느낌의 엠보가 되고요. 뭐 아크릴 파우더에도 리퀴드에다가 원액을 썼을 때는 푸석푸석하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느낌이 또 달라진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도 디자인할 때젤 클렌저로 똑같은 터치를 했다. 그러면 조금 더 넓게 훅 풀어져요. 그렇게 약간 미세한 차이인데 나는 잘못 느끼겠다. 또는 나는 그냥 그것도 편해. 그런 아트야. 이거에 따라 선택할 수 있죠. 나는 잘못 느끼겠어. 뭐 나는 그런 아트가 좋아. 나는 요 느낌을 내기 위해 그걸 썼어. 그건 체인지하실 수 있는 거고요. 저희는 근데 틴트의 짝꿍으로 디자인 솔루션이 나왔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에 아까 이렇게 대리석 느낌. 그러면은 얘가 그냥 마블같이 훅 풀어진 게 아니에요. 마블같이 훅 풀어진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명암에 이렇게 교체하듯이 한 번은 접혀서 이중 같은 느낌을 주고 한 번은 이렇게 반만 커팅된 것 같이 얇은. 색감을 주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색이 교차했을 때도 이렇게 왜? 그냥 풀어지는 마블이 아니거든요. 요 느낌은 아마 저희 디자인 솔루션이 훨씬 좋아요. 아, 그럼 이 디자인 솔루션이 일반 네. 컬러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틴트젤만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저희는 아까 아트같이 제가 요 마블에는 테두리에 그냥 화이트 풀콧을 진행하고요. 솔루션을 끝에 이렇게 라인을 그린 다음에 디자인 솔루션으로 중간을 톡톡톡 떨기고 지나갔어요. 근데 아마 바탕을 제가 큐어하지 않은 상태에서 더 퍼트리는 걸더 도움을 줬죠. 그런 식으로 아까 말했듯이 안 되는 건 없어요. 네일에서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사용해서 너무 편해. 이 느낌을 원해. 그런 적재 아트 스텝 중간에 넣어주는 거죠. 이게 맞는 것 같다 하면은 그렇죠. 그래서 그 방법은 옳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디자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방법보다 이게 더 스텝이 간단하다. 또는 그 방법보다 이게 더 스텝이 간단하다. 또는 그 방법보다 이게 더 간편하다. 아니면 시간이 빠르다. 또는 그 방법보다 이렇게 할때요 아트의 느낌은 더잘 살았다는 가능하나 그 스텝은 틀렸어요는 맞지 않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듬성듬성 터치를 했고요. 저희 NCJ 스티커를 이용할 거고요. 요 스티커도 저희 신상 라인이에요. 45번 스티커. 신상, 신상. 네. 막 이래. 신상을 나 혼자 이렇게 너무 잘 소개하셔서. 놀아. 그치. 그치, 그치. 혼자 놀아요. 막 이래. 이 신상에서 저는 요렇게, 왜냐면 저희가 라이너 스티커 많아요. 저희 NCJ에도 라인 스티커가 많은데, 새필같이 얇은 가는선들의 라인 스티커는 별로 없어요. 근데 생각보다 가는선이 불편해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스티커 느낌을 내어 보았고요. 더더군다나 저희는 요렇게 해서 이미 라인이 나와져 있어요. 밑에 딱 손톱 하나 사이즈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요 아이를 떼서요. 사용하시면 됩니다. 따란. 일단 제가 램프에 넣었나 기억이 안 나니 잠시 30초 늘게요. 스티커를 붙일 거라. 떠드느냐고. 막 이래. 그래서 그래도 한번더 안정적으로 꼭 체킹을 해 주신 다음에 스티커랑 이런 작업들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좀 늦게 들어왔나요?라고 해주셨는데 아, 아니에요. 두 번째 아트가 끝나갈 뿐인데요, 뭐. 저희는 함께 하는 거잖아요. 막 이래. 안 오시는 거보다는 1000번 낫지요. 그럼요. 그럼요. 안 오시는 그럼요. 거보다 1000번 낫지요. 우리는 함께 했다가 중요합니다. 아, 아, 그죠. 우리는 좋아요. 함께 했다. 자, 이렇게 다시 스티커를 뗄게요. 그래서 위에 라인에다가, 아이고. 위에 라인에다가 톡톡, 톡톡, 톡톡톡 붙여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좀 자를게요. 저는 얘가 길때 자르면요, 이렇게 커팅한 다음 자르기도 해요. 그러면 좀더 편하더라고요. 예민한 거 그쵸. 이 아이는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붙여놓고 화이트를 준비할게요. 그리고 저희 C01 리얼 화이트. 아까 이렇게 파레트 대용으로 썼던 폼지 위에다가 C01 리얼 화이트도 떨구겠습니다. 이란 네. 원사님 아트는 예술이에요라고. 멘트도 예술이세요. 막 이래. 그렇죠. 멘트도 예술이시네요. 최고 최고. 최고, 최고. 수진이를 춤추게 하시네요. 그리고 저는 일단 여기다 화이트 컬러와 중브러쉬를 준비했지만 약간 단층 느낌을 주기 위해 탑젤을 한번 진행할게요. 네. 그래서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아이고. 혼자 카메라에 부딪혔죠요. 슬퍼요. 여기가. 볼 때마다 감탄하신다고. 저도 감사합니다. 이런 멘트를 들을 때마다 제가 춤을 춰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막 이래. 하트를 날려드릴 수도 없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트. 그리고 탑젤 30초 큐어 하고요. 그리고 나서 C01 화이트는, 저희가 또 제가 이 아이를, 우리 요즘에 신상이 물밀듯이 와요. 어머, 저희가 신상이요? 원래 수아브 세트가 6종이었어요. 네, 근데 맞아요. 9종으로 변경됐고요. 8종으로 변경됐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6종이었는데 8종으로 변경되면서 저희 이렇게 롱라이너가 되게 인기쟁이였어요. 저희 수아브 세트의 롱라이너가 인기쟁이였는데 왜 중간 형태는 없어요? 롱라이너 너무 길어서 쓰기 힘들어요 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롱라이너를 편애해요. 그래서 롱라이너가 안 불편했는데 되게 인기쟁이라서 많이 사용이 되시면서도 이거보다 조금 짧은 건 없어요? 라는 문의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중라이너. 그래서 저희가 라이너 종류가 수아에도 롱라이너, 중라이너, 그리고 숏라이너가 있고 또 극세필이 있어요. 세필과 극세필로 분류돼서 이렇게 다양하게 라인들 나의 편의에 따라서 하실 수 있게 준비가 되었다는. 그리고 일단 저는 오늘은 우리 신상으로 해야 신상이라서 하니까 C01 화이트를 저희 중라이너에 묻혀서 하겠습니다. 신상. 올해 NCA는 정말 신상이 정말 장난 아니네요. 그쵸. 신상의 해인가 봐요. 진짜 신상의 해예요. 그러니까 신상, 되게, 올해 참 신상이 물밀듯이 왔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되게 간편해요. 라인만 또 이렇게 따주시면 돼요. 잘 그려지네요. 중라이너가 아무래도 또 롱라이너보다는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날씨 진짜 이 화사한 봄에 너무나도 잘 어울리네요. 그쵸. 좀더 어두운 컬러 좋아하시면 아까 같이 틴트를 좀더 많이 컬러감 바탕 주시면 되고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주시면 되고요. 나는 조금 이 바탕에 화이트 느낌도 살리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약간 여백의미를 두시면서 틴트 사용을 적절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저희 진짜 올해는 NCJ의 신상의 해인 것 같아요. 저희 요 틴트도 되게 인기쟁이가 됐는데 저희가 전 라인이 신상이 나왔어요. 사실 틴트 젤이 출시되고 매우 인기가 있으면서 틴트랑 짝꿍으로 디자인 솔루션이 나오고 네.
또 틴트젤과 어울릴 것 같은 신상 스티커군이 같이 출시가 되고 저희가 요 아이로 진행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브러쉬군들이 지금 수아붓에도 2종이 출시가 됐잖아요. 그쵸. 저희가 또 블랙라인 브러쉬가 5종이 또 출시가 돼요. 어머. 그쵸. 올해 신상에 파도가 치고 있어요. 저희 회사에. 그리고 이렇게 저희 탑젤로 꼼꼼히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열일하고 계시는군요, 선생님. 맹 30초 키워 들어갈게요. 네. 하늘하늘 화사한 지금 계절에 딱 맞는 두 번째 아이 30초 키워하는 동안 화면에 요 아이 인사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딱 원피스 입고 놀러 가면 그쵸. 근데 얘는 저랑은 안 어울려요. 왜요? 내가 이렇게 여성스럽고 하늘하늘 원피스 입으면 너무 웃기고 아줌마 같을 것 같아서. 왜요? 어떻게 아, 전 아니에요? 이런 옷은 못 입겠더라고요. 이런 풍의 분위기 옷을 입어본 적이 없더. 저는 약간, 시크. 모르겠어요. 뭐라고 말해야 돼. 아무튼 여성스럽지는 않은가 봐. 이렇게 막 여리여리한 이런 막 꽃레이스에 막 이런 프린팅 들어간 그런 꽃무늬 원피스랑은 안 어울리는 이미지? 원피스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안 입어봤어요. 짜잔,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요번에 노란감이 더 많네요. 네. 빛이 받아서. 진짜 예쁘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두 번째 아트, 틴트 마블 플라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요 화이트에서는 중간에 탑젤을 한번 하고 했어요. 왜냐면 스티커 작업을 한 다음에 꽃이랑 스티커랑 같은 화이트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스티커는 약간 안쪽에 있는 화이트 느낌이고요. 꽃선의 화이트는 바깥 라인에 있는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단층 느낌을 주기 위해서 중간 탑젤을 한번더 사용했고요. 전또 단층 느낌 때는 베이스 젤 말고 탑젤을 사용해요. 왜냐면 약간 뭐라 그러지? 베이스 젤보단 탑젤이 두께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아이가 단층 느낌을 더잘 내서 두 번씩 발라서 이제 하는 것보다 단층의 느낌을 필요로 할 때는 또 그때는 중간에 쓸 때도 저는 탑젤을 이용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스텝에 따라서 같은 투명 이제 중간 같은 활용 믹싱도 바뀌고요. 그리고 그런 느낌으로 한게 요아트예요. 요아트 예쁘죠? 엄청 네. 예뻐요. 요아트들은 저희가 지금 틴트젤을 사용해서 했는데 되게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얘가 약간 뭐 이렇게 진짜 옷에 프린팅 되는 색감이라든가 이렇게 무늬 그런 느낌을 많이 형성해요. 저희가 세미나 때도 돌고 있는데 다음에는 요 아이를 준비해 볼게요. 저희가 여러 가지 색깔을 다 다섯 개, 여섯 개가 들어가면 틴트가 다 믹싱돼서 너무 어두워지거나 안 이뻐요. 그래서 일단 밝은 컬러, 어두운 컬러 순서는 상관이 없고요. 몇 가지는 혼합 사용하셔도 되는데 너무 많은 색이 동시에 들어가면 안 이쁘잖아요. 그런데 더 넣어서 이렇게 화사함을 주고 싶을 때는 방금 제가 탑젤을 중간에 발라서 단층을 한 단계 만들었듯이 저희는 단을 한번 주고 두 번째 단, 지금 꽃 플라워 두 번째 아트와 같은 형태로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저 지금 여기 틴트 마블 플라워 했듯이 바탕 작업하고 탑젤을 발랐어요. 그리고 저는 두 번째 아트에서는 꽃의 화이트 라인을 당겼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똑같이 반복을 했는데 다른 색깔의 틴트를 가지고 이중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탑젤을 받으면 바닥에 깔렸던 컬러와 위에 단층 위에 올라온 컬러가 겹쳐지면서 이렇게 약간 오묘한 느낌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얘는 더 쉬운 스텝이에요. 지금 방금 틴트 마블 플라워 두 칼라나 세 칼라 정도가 들어가고 탑젤 진행이 되고 한번더 동일하게 다른 색의 칼라가 들어가서 탑젤로 마무리하면 끝. 물론 저희 디자인 솔루션이 약간 뒤집어지고 이 어둡기를 이렇게 퍼뜨려주는 역할을 같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느낌은 여기 저희 디자인 솔루션과 틴트의 조합으로 이렇게 위에 틴트와 디자인 솔루션이 같이 올라가 있죠. 아, 그쵸. 쌤들이 얘를 같이 써보고, 아, 진짜 얘는 짝이 맞다며. 실과 바늘이라며. 빼내야 될 아, 그렇죠, 수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저희 틴트 12종 예쁘게 활용해 주시고요. 디자인 솔루션이 이제 요 틴트 12종을 활용하실 때 완벽한 감초 역할을 함께 해주게 됩니다.
저희 오늘 사라 라이브 두 가지 아트 함께 했고요. 오늘 함께한 두 개 아트 화면에 또 띄워드리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저희 생존신고 이제 끝나가니까 지금이라도 생존신고 해주실 분들은 맞아요. 아쉬우니까 이제라도 우리 생존신고 하고요. 맞아요. 또 혹시 이렇게 말 걸어주실 분 지금 걸어주세요. 저 끝나면 말 걸어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끝나면 이제 쌤들 막 식사하러 가고 빨리 가라고 막 이래. 아니에요. 막 고자질해. 자, 이렇게 12칼라 색깔과 함께 오늘 두 개의 아트 저희 라이브에서 함께 해봤고요. 아, 지금 요 아이가 저희 발색인데요. 이 아이는 틴트만 이용한 발색 아니고 디자인 솔루션은 느낌을 줘서 이렇게 틴트를 발라놓고요. 디자인 솔루션을 중간중간 붓터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살짝 뒤집어 꺾이는 느낌을 낼 수 있는 그런 액체류의 저희 혼합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NCJ 센스 최고예요, 정말. 냉랭. 그러면은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아, 수진님, 또 저희가 일본에도 자주 가는데. 네. 너무 반가웠어요. 슈아님 오랜만이에요. 냉.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수진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또 저희 라이브가 지루하진 않으셨나 걱정이네요. 네, 저희 저번 라이브에서는 NCJ 틴트만 이용해서 아트를 했었고요. 근데 이번 라이브에서는 첫 번째 아트는 틴트만 이용하는 아트 미경화 활용해서 번지는 효과와 두 번째 아트는 저희 신상 또 저희 틴트의 짝꿍 반짝인 디자인 솔루션이 출시되면서 이 짝꿍 스텝을 두 번째 아트에서 보여드렸는데 다음 라이브에서는 또 이제 솔루션을 이용한 다소 다양한 아트도 갖고 찾아뵐게요. 저희 그럼 다음 NCJ 라이브 때도 꼭 와주셔야 해요. 네. 안녕.